하이라이트 윤두준이 의무 경찰 시험에 응시했다가 최종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탈락 후 최근 입영 통지서를 갑작스럽게 받았는데요. 현역 입대 날짜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윤두준의 갑작스러운 입대 결정으로 현재 방송 중인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 3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당초 16부작인 드라마는 9월 4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윤두준의 입대로 14회 조기 종영을 염두에 둔 상태입니다. 식샤를 하다 맙시다. 어떻게 해? 두준이 드라마도 마무리 못하고 이렇게 갑자기.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드라마 조기 종영은 너무 아쉽다. 안 돼! 윤두준 못 보내! 한편 윤두준이 손편지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두준은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요. 늦은 나이에 드디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됐습니다. 라며 가장 속상하고 마음에 걸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10년 가까이 연예계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이트 팬분들 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었는데요. 이어 응원해 주신 우리 멤버들, 가족들, 친구들, 회사 식구들, 드라마 관계자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남겼습니다.